UFO 연구 사상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된 7월 26일 미국 하원 UFO 공청회에서 증언자 중 한 명인 전미 공군 정보장교인 데이비드 그래쉬 씨가 말하는 말에는 비인간, non-human 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구의 생명체도 아니고 우주인도 아닌 이 비인간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비인간 존재는 인간을 컨테이너로 간주합니다. 조 로건 씨의 인기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UFO 연구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두 사람, 제레미 쿠벨 씨와 조진 랩 씨가 최근 출연했다. 랩 씨는 인간이 비인간적인 지성에 의해 사악한 목적으로 유전자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의 일부 관계자는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랩 씨는 또한 인간의 분쟁, 특히 전쟁은 악의적인 비인간 지성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고 그에게 말한 고위 인물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랩 씨는 한때 에리어 51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는 내부 고발자 밥 라자 씨에 대해 논의해 라자 씨는 인류는 지구의 생명체로부터 영혼의 컨테이너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말해지고 라고 말했다. 이 일련의 언설은 1989년에 인터뷰에서 말해져 그 동영상이 현재 유튜브에 있다. 이런 존재는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치고 인체를 마취하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원격 소스로부터 물리적인 접촉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취가 완료하는 데에는 뇌가 최면에 필요한 상태와 비슷한 편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뇌가 각성제와 음악 등의 외부 자극에 영향받고 있는 경우 이 신경계의 조작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비인간 존재는 우리 인간을 컨테이너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존재들은 인간이 외부에서 수정된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인류가 종으로서 65번이나 유전자 변형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인간을 컨테이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의 용기인지는 모릅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 영향은 광범위하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 핵물리학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인, 지구의 생명체라고도 인식되고 있는 비인간 존재는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 인류에 간섭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친숙한 비인간 존재는 렙틸리안. 자신이 체외이탈 체험자로 변성의식의 연구와 멀로 연구소의 설립으로 알려진 로버트 멀로 1915-1995는 음향기술을 구사해 뇌에 방구를 조화시키는 기술, 방구동기, 헤미싱크를 개발했다. 미국 정부는 멀로 연구에 관심을 갖고 그의 기술을 원격 투시에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이트웨이 프로세스, 게이트웨이 프라세스 라는 기밀 프로젝트에 그를 초대했다. 기밀 해제된 파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의식을 바꾸고 참가자가 직감적인 지식이나 다른 차원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 실험 동안 참가자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어둠 속에 앉아서 2차원의 존재를 만났다고 보고했다. 가장 자주 목격된 것은 파충류 인형 생물인 렙틸리안이다. 시청자는 그 소름 끼치는 생물을 악어 같은 특징에서 악어라고 부르고 있었다. 멀로는 이미 렙틸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35년 이상 동안 그는 이 놀라운 존재에 대한 통찰력을 수집하고 있었다. 멀로에 따르면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렙틸리안으로 알려진 극악한 존재에 의해 지배되고 노예가 되어 왔으며 렙틸리안은 인간의 제한된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넘어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렙틸리언은 멀루가 루시라고 부르는 정신적인 생명력으로 번영하며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저진동 에너지에 의존한다. 그들은 지구를 광대한 농장으로 간주하고 공포, 증오, 불안, 분노, 우울 등 인간의 감정을 수확해 양식으로 하고 있다.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것을 웃도는 지성을 가진 이 포착할 수 없는 도마뱀 같은 종족은 스스로가 뛰어나고 인류의 지배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실은 이 렙틸리안이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비인간 존재였다는 것이 된다. 로버트 멀로는 1995년에 죽을 때까지 초월적인 노력을 계속했고 그의 신념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악한 수필이 추월 흡혈 귀인 렙틸리안에 대해 자주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과 빛의 고진동 요소들인 감정, 사랑, 감사, 기쁨, 믿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렙틸리안이든 사탄이든 인간을 강제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긍정적인 비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